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드릴까요? 네네네, 그럴게요. 네. 네. 네네, 이거 목에 네. 목에. 아, 네. 이제 비염 때문에 부었었어가지고 지금 약 먹고 이제 그래요? 거의 다 나았어요. 어제 공연 때 무리해가지고. 아. 거의 출연진분들이 좀 감기 많이 걸리신 것 같던데. 아, 맞아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재근이 형도 그렇고. 네네. 영민이 형은 원래 만성 기업이라. 아. 다른 형들도 그냥 조금 조금씩 아팠다가 다시 낫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낫고. 시현 씨도 옮으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옮으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때 마이크 한번 뺏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 그날 되게 걱정했거든요. 병원 가니까 비염이래요. 아, 그래요? 비염 때문에 요새 부어가지고 목지가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바람이 차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은 이제 힘드시겠어요? 네, 연습하고 네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요? 이따가 지금 또 와서 합주곡 하는 거 연습해가지고. 네, 세 분 다 오셨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굳이 다 오셨을 건데 그냥 나눠준 파트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저 아직 연습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파트 제가 나눠가지고 좀 시켰어요. 아, 요즘 하기 싫었는데 요즘 너무 중책을 많이 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곱이 늘어나고 있어요. 곡선정도 하셨어요? 곡선정도 제가 했는데 네 분이 부르다 보니까 네.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그때가 종교 통합 이러면서 다 같이 이런 날이래요. 근데 타 종교분들도 다 오시고 그래가지고 부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네. 아마 그것도 펠리스 날이다. 그것도 봅니다. 아, 크리스마스 특집. 네, 된다고. 미리 네. 한다고. 네. 너무 이른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다 그랬는데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꼭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같이 너무 고맙고 나누고. 오늘 또 저녁에 같이 출연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네. 1부 때는 그냥 샨디는 쉬세요. 네, 2부 때죠. 네, 2부 때는. 네. 아, 1부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1부에 하시고 가시는 걸로. 아, 맞아, 맞아. 네. 네. 정정이 돼서.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네네네. 네. 일부 때는 믿고 놀겠습니다. 말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네, 얼굴만 보여주세요. 다들 대본 읽으라고 시키고. 네네. 저는 그냥 앉아만 있을게요. 피곤하기도 하고. 네. 네, 오늘 올라가세요. 네, 이제 슬 올라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예요, 이게? 네. 진짜요? 아, 네, 아, 너무 많아요, 진짜.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 가져가시지. 아니. 네네네. 네, 방송 잘하시고요. 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설렘 바로 그댄 나에게 그래요. 뭐라고 말하려 해도 너무 잘하시니까. 네.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 아무래도 저
3개월 네, 남았다 이런 거 듣고 이제 뭐 3개월도 안 남았지만 뭐가요? 아니요 아니요 올해가 아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이것저것 배워보고 있어요. 아니요 배워서요? 보컬 배우고 있어요. 이것저것 배우고 또 시도해보고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저도 발로 하면서 미국 측에 좀 배워보려고 아, 솔직히 오랜만에 아 재미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연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레슨 너무 많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많으면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편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세 분이면은 사실 다 말씀도 잘하시고 어느 정도 믿고 해도 다 받아주시거든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너무 편해요. 하면은 오히려 원래 지금쯤 되면은 막 방 떨어져서 막 손 떨리는데 그런 거는 없었고 네, 오히려 체력이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11월 3일도 기대가 되고요. 네. 아, 그리고 노래 궁금해 하시는데 노래 하나 되어봅니다. 네네네. 하나 되어가 있고.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불렀던 옛날에 막 김경호 선배님도 그렇고 정서영도 그렇고. 네. 우리 하나 되어 뭐 이거. 네 알아요. 네 이겼어. 네 그거를 파트를 짜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 골머리 썼다가 아. 그래서 드렸는데. 상의 없이 드리고 아, 아 네. 다행히 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마 대충 러프하게 해서 들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각자 맡은 바 파트도 명확하고 그래가지고 좋게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3일 또 혹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진짜 재미나. 저는 빼고. 좋은 시간. 방송으로도 볼 테니까요. 아마 녹화를 하실 거예요. 재미나게 즐겨줄 수 있을 것 생각이네요. 네. 하여튼 네, 오늘 네, 가셔야 되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네네. 어쩌록 네. 저는 일요일 날. 네네. 네 맞아요.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 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컨디션이 아주 짱짱할 거예요. 네, 열심히 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신청하세요. 네네네. 고마워요. 네. 모든 걸 다 보이긴 힘. 네. 그냥 다. 아, 그래요? 나의 손을 잡아줘. 한참을 걷다가 빛이 모두 사라져도 내가 또다시 웃음 짓게 어둠 속을 비춰줘. 나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